요즘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최근에는 그닥 힘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빡시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가 그동안에 크게 하락했었다가 반등을 함과 동시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장이 오늘 마감된 뒤에 전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나스닥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과연 기대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인가?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쯤이면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녹았습니다. 다시 한번 녹고 있는 비트코인 6만 달러대 지지선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5만 8,70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2,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접시에 코 박힌 것 마냥 숨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는 미국 정치권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후보 JD 벤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지지자답다. 떨어질 때 사고 있는 JD 벤스. 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5만 달러에서 최근 35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나왔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생략을 했었는데 새로운 NFT 시리즈를 출시를 했죠. 이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좀 더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자 해당 소식이 나오자마자 SEC가 뭐합니까? NFT가 증권일 수 있다며 트럼프가 NFT를 팔고 있는 플랫폼인 오픈시에 웰스 노티스를 발부합니다. 참고로 SEC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예술가들로부터 NFT 관련해가지고 소송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을 정도인데요. 오픈시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SEC가 우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들을 증권으로 간주해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창작자들과 예술가들을 위해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생각 같아서는 도끼라도 하나씩 집어들고 게리 겐슬러를 찾아가고 싶지 않을까. 한편 암호화폐 업계를 지지할 듯 말 듯 양만 올리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다라고 하죠. 세금 관련된 공약인데요. 기업 세금 지금 21%인데 이를 28%로 올리고 양도소득세가 지금 20%인데 이거를 44.6%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정말 정신나간 공약.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도 매길 것. 즉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들고 있는 자산이 값어치가 올랐다는 것을 기반으로 세금을 뜯겠다라는 것인데요. 무려 25%입니다.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거 대부분이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죠. 미실현 수익에서 25%나 되는 세금을 떼버리면은 억만장자든 백만장자든 누가 투자합니까? 걔네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얼만데 시장이 망가지게 되겠죠. 얘네들은 보통 부자들을 때린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부자나 기업들을 때리면은 그 책임이 전부 다 아래로 전가돼서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기업이 수익이 깎이면 서비스나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는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제작 업체라고 해야 되나 할리데이비슨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라고 해가지고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세금 때문에 나라를 탈출하는 러시들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쪼아대면 미국에서 다 탈출합니다. 본인들의 자산과 그리고 사업을 들고 탈출을 해버리겠죠. 그게 미국에 좋을까? 그런가 하면은 미국으로 특히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모든 무상 의료 지원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1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융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러면 당연히 부동산 버블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한편 남미에서 들어온 갱단이 미국 전역에서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이번에 미국인 8명을 대상으로 총질을 하려다가 다행히 잡힌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MS-13이라는 갱단의 일원으로 밝혀졌고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도
넘어온 베네수엘라인들이 차 사고를 내는 등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길어질까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남미 계열을 중심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그리고 무슬림들이 몽땅 들어와가지고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 암호화폐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전 이런 점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씩 소개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증시를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는 9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던지면서 현금 보유를 더욱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렌 버핏이 완벽한 증시의 폭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해서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2027년도까지 디지털 자산 할당을 7%로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에서 5%만을 할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욱더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51%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현물에 대한 자산 할당을 고려 중이며 33%는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32%는 파생상품, 36%는 추적 펀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암호화폐들.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들의 성적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의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막아놨으니 SEC는 역시 양아치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안타깝게도 대량의 자금 유출을 기록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1억 2,705만 달러. 블랙락에서는 이동이 없었으나 아크 인베스트에서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돈 나무하니 뭐하나요? 고객 관리 제대로 안 합니까? 이러다가 돈 다 뜯기게 생겼네. 이어서는 반복적으로다가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솔 헤이지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떡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결정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연준은 결국 막대한 화폐를 찍어낼 것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떡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화폐를 찍을 때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 자, 그 다음으로 QCP 캐피털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식 및 암호화폐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 이후에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복이죠. 양적 완화와 함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유동성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벌써 풀리기 시작을 했었죠.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슈퍼 떡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한 것인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매집할 사람들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 장투자들은 지난 30일간 26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고래 및 상어 홀더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한 달 만에 무려 13만 개가량을 늘렸다 등등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더 떨어진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돈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쟁이고 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반등을 하려고 했었으나 정에 맞고 다시 처박히고 있는 상황. 기존 저점 다시 한번 쓸면서 50% 이상 꼬리 메꾸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되었을 때 주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CME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6만 495달러에서 6만 1515달러 사이 CME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만간에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대 5만 5천 달러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로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5만 6천 달러 상당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정말 힘든 구간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344만 달러가 유출이 됐었고 블랙락에서 유출 및 순유입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택스가 드디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활성화 사전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그레이드가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트랜잭션 컨펌 속도가 120배 정도 빨라질 예정이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 등등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다가 업그레이드 가자. 자, 그런가 하면 에이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하드포크지만은 뭐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해당 업그레이드 이름은 챙이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온체인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변경하고 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관련된 소식,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또 특별히 CEO 관련된 소식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어제 톤 블록체인이 7시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뭐냐? 체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 구설수들이 돌았었는데요. 텔레그램 자체도 아니고 블록체인이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자, 알아봤더니 이번에 바이낸스에 상장되기도 했었던 밈코인 덕스의 에어드랍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네트워크가 다운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텔레그램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오늘 법원 출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텔레그램 창업자는 원래 러시아 태생이죠. 근데 러시아에서 2011년도 때 텔레그램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들을 좀 검열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창업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바짝 든 사진을 찍어서 러시아 정부의 빅엿을 먹이고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의 이러한 행동에 서방 언론들은 극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서방 국가들의 요청마저 거절하자 체포를 감행해버리는 상황. 물론 그가 프랑스 시민권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프랑스에 들어가다가 체포가 됐는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가 꼬셔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체포된 텔레그램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체포 당일 뭘 하려고 했었느냐? 왜 프랑스로 넘어왔느냐? 프랑스 대통령이 저녁 먹자라고 했었다라고 하네요. 야, 너 저녁 먹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해가지고 놀러갔더니 체포를 해버린 상황. 이게 사실이라면은 양아치도 이런 생양아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텔레그램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도 때 그들은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마크롱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로 이전하라고 했었다가 거절을 당했었고요. 그때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창업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텔레그램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는 곳이 두바이였었다라고 하죠. 자,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다가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80대가량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계약을 일단 보류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프랑스의 마수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인데요. 자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통폐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하루 인베스트 무려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먹튀한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죄 판결 나도 몇 년이나 감방 생활을 할까요? 5년? 10년? 거기다가 나중에 또 참자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가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두했을 때 하루 인베스트 사태로 거액을 잃은 A씨 무려 비트코인 100개를 뜯겼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00개입니다. 100개. 와, 이러면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피해자들은 감방에서 밥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다가 몇 년 살지 않고 나와가지고 또 떵떵거리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꼴을 어떻게 보냐. 나는 밥도 잘 못 먹고 잘 못 사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그 새끼 모가지 따고 나도 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진짜 그것을 시행으로 옮기면서 흉기를 들고 재판장에 참석, 하루 인베스트 CEO의 모가지를 딸려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하루 인베스트의 CEO,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시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내 비트코인 100개, 한 개만 뺏어가도, 한 개도 못 가진 사람들이 태반인데 한 개만 뺏어가도 눈깔이 돌아갈 것 같은데 100개를 뺏어갔어, 사기를 쳤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용감한 시민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사기꾼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관련된 법을 강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국민들만 계속해서 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